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이상혁 TV의 이상혁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디 왔을까요? 바로 스타벅스 양평점에 왔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이야, 멋있지 않나요? 안으로 들어가서 일단은 저 먼저 들어왔어요. 이제 오는 사람 오기 전에 안에 한번 구경하러 들어왔는데요. 아, 양평점 처음 오는데 안에 보시면 너무 멋있죠. 먼저 스타벅스의 설립자들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설립자들 사진이 보입니다.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스타벅스 이름의 유래는 소설 모비딕에 나오는 1등 항해사인 스타벅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1971년도에 고든 보커, 제럴드 제리 볼드윈, 지브 시글이 시애틀에 있는 항구 도시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하였다고 합니다. 지역 시장인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에서 커피 원두 로스팅을 하면서 티와 기타 향신료 등을 판매하는 걸로 처음에 시작되었다고 하네요. 자, 스타벅스 로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우리가 흔히 스타벅스 가면은 보이는 로고의 모양입니다. 이 이름은 세이렌이라는 이름인데요. 위쪽에 보시면은 원래 세이렌에 대해서 좀더 알아볼게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세이렌은 바다의 님프들이었대요. 그들은 원래 인간의 상체와 새의 몸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중세 이후에는 보통 인어의 모습으로 그려져서 위쪽에 보시는 사진처럼 보여졌다고 하네요. 그들이 사는 사이레눔 스코플리라는 섬은 이탈리아 반도 서부 해안에 위치해 있는 그곳은 절벽과 바위로 둘러싸인 위험한 장소였다고 하여 아름다운 세이렌들은 암초가 많은 위험한 곳에서 선박이 가까이 오면은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선원들을 유혹하여 선원들이 바다에 뛰어드는 충동을 일으켜 죽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세이렌은 여성수의 속임수, 여성의 유혹의 상징이었네요. 그래서 그들은 바다의 요정이지만 한편으로는 바다의 마녀라고도 부르지요. 아름다움에 비해 정말 후덜덜하네요. 시애틀이라는 항구 도시에서 만들어진 스타벅스라 그런지 세이렌과 스타벅의 조합을 선택한 것 같아요. 자, 이전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맨 처음에 가슴이 드러난 세이렌의 로고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점차 이렇게 가슴이 가려진 모습의 로고로 바뀌었습니다. 짠! 여러분, 여기가 어딜까요? 바로 스타벅스 코리아 1호점인 이대점입니다. 이대점은 1999년도에 직영점으로 시작을 해서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스타벅스는 직영점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발판의 매장이었죠. 자,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스타벅스 코리아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서울에는 과연 스타벅스 매장이 몇 개나 있을까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봤는데 보시면은 서울 전체 565개 매장이 있어요.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단지 피부에 와닿지 않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게 아래에 보시면은 강남역에서 역삼역까지의 스타벅스가 과연 몇 개가 있을까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검색해 봤는데 자 한번 세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저 아래쪽에 12개까지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자 스타벅스 매장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한 가지 추리할 수 있는 건 이거 같아요. 제 뒤에 하워드 슐츠 스타벅스 전 CEO를 한번 모셨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단순히 스타벅스 커피를 파는 게 아니다. 공간을 판다. 라는 명언을 남긴 적이 있어요. 스타벅스 코리아 모든 매장이 직영이기에 건물주와 스타벅스가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 역세권 위주로 스타벅스 매장이 정말 많잖아요. 역세권 위주로요. 역세권 시세만 대충 생각해도 오우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저도 언젠가는 스타벅스 매장 에이 모르겠다 스타벅스 건물에 그래서 스타벅스가 건물의 1층이나 뭐 전체 건물에 다 들어왔을 때 시세가 장난이 아니죠. 이렇게 올라가죠. 정말 부럽습니다. 스타벅스 왜 인기가 많을까요? 제가 네 가지로 함축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으면 한번 댓글로 한번 작성해 주세요. 자, 첫 번째 역세권의 위치에 있다. 자, 두 번째 공간이 큽니다. 역세권의 위치에 있고 공간이 크기 때문에 약속 장소를 잡을 때도 어디 어디 역에 있는 스타벅스로 와 이러면은 가서 편안하게 나 혼자 앉아서 뭐 음악을 듣는다든지 책을 들으면서 잠깐 기다릴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로는 뭐냐면 편안하게 내가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차 안에서 이동할 때 급하게 커피를 마시고 싶다. 그러면 스타벅스 어플을 통해서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가 가능한 매장을 가서 픽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물컵 마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면 한정판이요. 한정판, 이벤트성 제품이 정말 가끔씩 많이 막 출시를 하죠. 근데 이게 안 나가는 게 아니에요. 커피를 엄청나게 많이 주문하면서까지도 이 한정판을 꼭 나는 사야겠다. 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인기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